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와 변호인, 지원단체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4년 동안 침묵하다가 이제야 고소했는가? 여성단체나 변호인이 부추겼다. 죽음에 책임져라. 언론 플레이한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2차 피해와 싸우는 일은 성폭력과 싸우는 일이고 성폭력과 맞서는 일은 곧 2차 피해에 맞서는 일이었음을 저희 여성폭력 피해 지원 단체들은 지난 30년간 절감해 왔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반복되는 내용들을 보며 수많은 여성 시민들도 분노와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 지원단체에 대한 비난과 공격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그게 왜 문제인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4년간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이동시켜 줄 것도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년간 그 이야기와 요구를 듣고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성단체나 변호인에 의해 부추겨졌다는 것은 피해자를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치부하는 것으로 이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권,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는 변호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을 검토하여 변호인을 선택했으며 단체의 지원 여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인과 지원단체는 모든 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상의하고 있으며 상의된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변호인은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인에 대한 공격은 곧 피해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변호인에게 피고소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일부 행위들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는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사법 절차를 제대로 밟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리고 피해 사실이 조직적으로 은폐될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말하고 인정받아야 할까요? 그 절차를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인지 묻지 않은 채 피해자와 지원단체에게 폭로하고 언론 플레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말하기에 통로를 차단하고 언론 플레이와 이 사실을 언론 플레이와 폭로로 둔갑시킨 것은 누구입니까? 다섯째, 본 단체들이 이 사건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어 피해자가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 그리고 본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통해 직장 내에서 여성들이 대상화, 도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구축해온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비난과 위협이 있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사실입니다. 이 모든 비난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와 변호인, 지원단체 흠집내기를 통해 피해자의 입을 막고 진실을 부정하고 피고소인과 관련자들을 비호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 관련자들은 수사와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둘째,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있는 자들에게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